PR 신차가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아슬란입니다. 새로운 준대형 세단으로 탄생한 아슬란. 하지만 비슷한 디자인에 헛갈리는 정체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값비싼 그랜저인가, 수입 세단에 단적하는 국산 신차의 탄생인가. 2014년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아슬란. 새로운 대형 세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카톡쇼 S 신차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아, 근데 고재성 씨가 이렇게 신차 옆에 있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신다. 왕년에 이제 제가 좀 했었잖아요. 네. 본인도 모르게 자세가 나오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네. 저도 모르게 나오네요. 아, 잘 어울리신다. 잘 어울리네. 네. 아슬란이죠. 예. 제네시스와 그랜저 사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제네시스보다는 그랜저에 조금 더 가까운 중간에 있습니다. 제 느낌은 프론테이 크롬 그릴이나 뭐 이런 면은 그랜저보다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눈 사이가 좀 멀지 않아? 눈과 눈 사이가 좀 이렇게 좀 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네. LF 소나타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라이트 디자인이나 이 전체적인 현대 자동차의 디자인 컨셉이 차분한 디자인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약간 K7의 이미지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요. 이 프론트 그릴 앞이요. 저 그랜저는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세로긴 한데 네. 약간 휘어져 있는 세로. 더 이렇게 더 네. 누웠죠. 네. 제네시스는? 완전 가로고요. 가로. 아, 그 중간에 있구나. 그랜저는 좀 더 화려하고 도회적인 느낌이라면 네네. 이 차는 좀 권위적이고 차분한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슬란은 계속 이제 비교가 되겠다. 제네시스랑 그랜저 사이에서. 사이니까. 아니, 왜 이런 현대에서 무리수를 뒀나요? 무리수를.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런 무리수인지, 티내 안 순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유는 그랜저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 그랜저의 리미티드 버전, 하이 버전을 하나 내놓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 시장 자체가 수입차들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네.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네. 거기에 뭔가를 하나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에 현대차가 쌓은 기술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고급형 리미티드 버전을 내놨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입니다. 아, 차분하다. 네. 측면 라인에서 가장 그랜저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캐릭터 라인이라고 옆에 줄 보이시죠? 네. 이 줄이 거의 수평이에요. 네. 그랜저는 승천하듯이 역시 뒤로 올라가거든요. 네. 다이나믹하죠. 네. 그랜저의 이 측면은. 네. 안정감을 중시한 것 같아요. 옆에 가로줄을 거의 수평으로 함으로써 안정감을 중시했고요. 그리고 루프 라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체의 뼈대가 똑같기 때문에. 아~ 휠은요? 이 지금 디자인의 휠이 에쿠스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바람개비 터빈 모양의 휠이 성능도 뭐 효과가 좋습니까? 네, 휠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가르는 그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요. 네. 고속주행 중에 실내로 들어와서 운전자들한테 이제 승차감에 방해를 주는데 이 휠 디자인을 할 때도 그 바람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과연 아슬란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아슬란의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냄새가. 저 이거 무슨 냄새인지 알겠어요. 무슨 냄새예요? 좋은 차 타면. 그쵸. 네. 가죽.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나파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시트 디자인이 보면 격자 무늬가 있을 거예요. 어? 틸팅 시트라고. 이거 그, 왜 있잖아요. 그, 명품 가방에 있거든요. 여자들이 이거. 아, C로 시작하는가 봐. 그렇죠, 바로. 명품 백이네. 네, 그리고 센터 패시아. 네, 이 앞은. 보시면 네. 기존의 그랜저는 Y형 스타일의 네. 유선형의 선들이 네. 아주 많고 날카롭고 네. 지금 이건 완전 T자형. 그러다 보니까 좀 얌전하고 심심한데 대신 시원하고 넓어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네. 어딘가 많이 본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낯이 좀 익어요. 그쵸? 여기 여기. 네. 바로 BMW의 네. 실내와 아주 닮아 있죠. BMW가 스위치 배열이 그렇게 가지런하고 예. 가로형으로 돼 있거든요. 아, 비슷하네요. 아니, BMW에서 가만히 있나? 그거는 조금 달리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네, 꼭 디자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아니, 애플이 삼성 막 자꾸 고발하잖아요.
스웨이드 내장은 뭡니까? 천장에 보면요, 가죽 느낌 나죠. 아, 부드럽다. 보통 옛날 우리 인조 가죽으로 그렇게 소가죽의 느낌을 내게 만든 천이에요. 고급스러움과 함께 소음 방지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색깔은 이 한 가지인가요? 이 회색? 왜냐면 회색이 때타거든.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건 제가 이렇게... 판매사원이 아니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차 사러 온 사람 같고 보통 그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네. 실내 내장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있겠죠, 컬러가 바뀌죠. 분명히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